자, 코드서부터 들어갑니다. 분홍색 형광펜으로 CORD. 정성껏 딱 칠하세요. 코드, CORD. 코드. 코드 무슨 뜻? 아, 하트, 마음이야, 마음. 가슴, 심장, 마음. 코웃을 하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뜻이야. 여기서 AL이라는 부분 거는 뭐야? AL. AL은 어떤 nature of, 어떤 특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즉, adjective surface야. 형용사 영어미. I는 stem extender. 분홍색만 칠해. 이거 굳이 노란색으로 안 칠해도 돼. 근데 AL이 있잖아. AL이 때로는 뭐로 쓰여? Noun suffix, 명사형 어미로 쓰일 때가 있어. 어떤 거 있어? 응? AL이 명사형 어미로 쓰이는 거. 자, arrive, 도착하다. 명사형 뭐야? Arrival. 그래, 도착. 또, survive, 살아남다. 명사형 뭐야? Survival. Survival of the fittest. 우리말 내자.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합한 것에 survival, 생존. 적자 생존. 자, 봐봐. 발음 주의해. 코디얼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한다? 코절. 그러면 뭐야? 아, sweet and invigorating liquor. 어. 자, 달콤하고 그리고 활력을 주는 이제 그와 같은 따뜻하고 성실한 거 감정에서. 예, 코절. 달콤하고 활력을 주는 음료. 그다음에 또 뭐다? 따뜻하고 뭐다? 진실된 거죠. 행동과 뭐야? 비헤이비어, 마음. 코절. 그래서 달콤하고 상쾌한 술을 이야기할 때도 코절. 아, 있잖아. 선생님 딸이 칵테일 동호회. 대학생 칵테일 동호회인데. 아, 코절 한번. 아, 무슨 뭐 술이 달짝지근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근데 warm and sincere in feeling or behavior. 충심으로부터 진심해서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해석한 게 sweet and invigorating liquor. 달콤하고 활력을 주는 이 vigor가 뭐냐? 힘이야. 자, 예문 여러분이 봐주고요. 자, 시나님 동의어에 sincere, 성실한,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자, sincere는 특히 자기 자신에게 그런 거야. 그런데 물론 자기 자신에도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쓸 수 있는 것. 충실된, 뭐죠? sincere, 동의어. 바로 뭐다? faithful, 그죠? faithful. 코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절, 진심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랑 구별되는 어근이 있죠. CORD는 뭐다? 지금 heart, 마음이라 그랬어? 그런데 COD나 또는 CODE는 뭐다? 암호. 코드 동의어가 뭐다? 지인아, 코드 동의어? 했죠? 어떻게 발음? 사이버. 사이버. 그래서 코드, 마음. 마음. 코드, 암호. 그래서 구별할까? 암호를 장입하다가 뭐다? 인코드 또는 인사이퍼. 다음 암호를 해독하다가 언코드. 암호를 풀다란 뜻이 있어. 근데 암호를 푸는 거 말고 암호를 해석하는 거. 디코드. 암호를 내리는 거야, 밑으로. 디사이퍼.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뭐 때문에? 이걸 잘했어. 이거 디코드, 디사이퍼. 암호 해독반. 무려 수천 명이 달려붙어가지고 일본이 통신하는 것을 뭐야 받아가지고 그걸 해독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걔네들이 함대가 미드웨이도 가냐 안 가냐 이걸 알아낸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 자, 구별할 것. 자, 그런데 이 코드는 뭐다? 이름이 뜻이 하트, 마음이다. 그래서 코절, 진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 그러면 CORD와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단어 어떤 것이 있다? 다음 또 어떤 것이 있나? 디스코드 무슨 뜻이야? 디스코드. 마음이 맞아 안 맞아? 디스의 뜻은 뭐다? 어파트, 따로따로. 그래서 뭐다? 불일치, 부조화. 디스코드. 디스코드. 마음이 안 맞다.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DIS 대신에 뭘 쓰면 돼? 그래, 그 유명한 단어 뭐야? 컨코드. 무슨 뜻? 함께 마음이니까. 일치, 조화. 다음 1권에서 했던 거. 1권은 뭐 A로 시작했지? 일치, 조화, 동의어. A. A, D인데 C로 시작하니까 뭘로? A, C로. Accord 무슨 뜻? 일치, 조화. 마음 쪽으로, 마음을 향하여, 마음 가까이로. 혼다에서 만든 자동차 이름, 혼다. Accord. 엄청 많이 팔아먹었어, 옛날에.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차 이름, 기아. Concord. 대학 이름도 있죠, Concordia. 어디? 캐나다 저 위에. 몬트리올 쪽에. 들어봤니? Concordia 대학? Concordia 대학 있어, 거기.
자, 콩코드 하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건 항공기. 뭐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음속을 돌파해. 그래가지고 음속이 뭐야? 1초에 340m를 가는 거야. 그게 1마하라 그래. 근데 그거를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런던에서 뉴욕까지 그걸 만들어내죠. 프랑스랑 영국이 합작을 해서 그래서 콩코드라는 항공기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실패. 왜? 너무 소음이 심해. 못 견뎌. 계획서부터 실패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도 계속 적자. 콩코드. 자, 다음 단어. 콩코드 신시어. 여러분들이 좀 항상 무엇을 갖는 게 좋다. 코절. 누구에게 코절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코절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코절해야 돼. 네, 자기 자신에게.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가 남에게 진심으로부터 이제 우러나온다. 그러면은 남에게 되게 잘해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신시어야. 성실한 거죠. 내가 회사 가서 잘한다. 친구한테 잘한다. 그러나 코절은 남에게뿐만 아니라 뭐에게도 나에게도 진실돼야 돼. 그게 코절이야. 남에게 성실대인데 이것이 내 성실성이나 나의 능력이 입증 못 받았을 때 그때 무지 상하는 감정이 있죠. 뭐가 상해? 쟤는 되게 성실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쟤는 되게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쟤는 공부 열심히 하는 줄인데 안 왔네? 상대방이는 알았어. 이제 그때 느끼는 상실감. 우리는 뭐가 떨어져 이때는? 뭐 상해 그래?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근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코절, 충실돼야 돼. 나에게 성실해야 돼. 나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뭐냐면은 스스로 계획자라는 거야. 나에게 충실해야 돼.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거기만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안 하고인데 오히려 있잖아.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갖다가 한 10분, 20분 짜고 2시간만 공부하라고. 시간이 아깝잖아. 계획 짜는데. 그 정도는 투자야, 투자. 오히려 또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 그럼 나에게 충실한 부분 건데 그것은 바로 뭐야? 이것도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faithful. Are you faithful to you? 너에게 충실하지 말이지. 자, 이런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에게 충실했으면 됐어.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뭐야? 실망 같지 않아.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다. 그래. 너 되게 잘한다. 자존감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이야.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존재감이죠. 그래서 코절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신경 쓸 때 아침마다 이 단어 한번 생각해봐. Are you? Am I 코절 to me? 나에게 충실했는가? 내 자존감 잃지 않았는가? 남에게 보여주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자존심일 뿐이야. 이거 상하면 기분 얼마나 나쁜데.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커 가니까 자존심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 근데 자존감이 좀 약한 것 같아. 자, 다음 단어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다. Corpulent. 어근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어근 나왔네. 이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야. CORP. 무슨 뜻? Body. 신체. 몸뚱아리. 그래서 커플, 몸뚱아리, 신체가 있는데 어떻게 돼? 꽉꽉 낑겨 있어. Fat and heavy, very fat, 뚱뚱한 이 말이죠. Obese 무슨 뜻? Obese, 그렇지. 비만의. Stout, 뚱뚱한 이 말이죠. Poorly,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다. Poorly, 참고. 뚱뚱한, 반대말. 날씬한, corpulent의 반대. 날씬한, 호리호리한, 뭐죠? 별도의 그냥 쉬운 단어. 날씬한, 호리호리한. slim, 그죠? 또, 뭐하다? slender, slim, slender. 이 정도 되면은 되게 좋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나이대에서는 slim, slender 상태가 아니라 영양분을 보충해야 돼. 지나치게 깍 마른, 완전히 빼짝 뼈만 있다. 피부가 막 드러난다. 그게 바로 뭐야? 깍 마른, skinny. 그래서 컵이라는 단어는 신체란 뜻이다. 신체. 바디, 몸뚱아리란 뜻인데, 이제 꼭 알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CORPS, CORPSE. 바디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야. CORPS, CORPSE. 예, CORP, CORP. 다 바디고, S가 있고, SE가 있어. 어떤 단어다?
하나의 몸뚱아리 군단. 그런데 단복수가 똑같아. 근데 발음은 달라. 코우스 군단들. 어코우스인데 어가 붙었다. 근데 이가 붙으면 또 달라져. 데드바디 신체.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바로 뭐니? 어떤 거? 어근 뭐다? 어근 C-O-R-P까지. 이게 바로 뭐다? 바디, 시체다. 시체인데, 신체, 바디. 그런데 이 바디라는 것은 신체도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바디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조직, 단체라 그래. 재단, 바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C-O-R-P가 몸뚱아리니까 아까 거기서 나왔던 코퓰런트라는 빼놓고 명사를 잘 봐. 여기에다가 신체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죽은 몸뚱아리 하나 하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 SE가 붙고 발음을 어떻게 한다? 콥스라고 발음해. 콥스. 그냥 이거 단순하지가 않아. 콥스. 콥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명사니까 반드시 뭐야? 하나의 시체면은 어콥스가 되는 거지. 콥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우리는 콥스라 그런다. 자, 그런데 또 C-O-R-P가 역시 바디인데 S-E가 붙는 게 아니라 뭐만 붙어? S만 붙어. 그때 요 발음은 어떻게 한다? 콥스가 아니라 코아. 즉 뭐가 발음이 안 돼? P도 발음 안 되고 S 발음돼 안 돼? 안 돼. 둘 다 무음이야. 희한하지. 어떻게 이걸 코아라고 발음하니? 코아. 코아가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바디, 몸뚱아리, 뭐 여러 사람들을 묶어놓은 집단, 단체 이 말이야. 여기서 하나의 군단이라 그랬는데 군대에서의 그 단체, 여러분 컴퍼니 중대, 플래툰 소대, 컴퍼니 중대 쭉 가다가 뭐 안드로메이드 군단, 여러 병사들을 모아놓은 거 군단.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군단이냐? 보통 플래툰 소대가 한 40명, 컴퍼니 중대가 한 120명, 그 다음에 소대, 중대, 대대. 예, 그 다음에 연대, 예, 규모에 따라 틀려. 그 다음에 뭐야? 사단은 뭐 9,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돼? 사단보다 더 높은 데가 군단. 그러니까 보통 막 몇만 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군단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진짜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Marine, 발음 어떻게 한다? Marine Corps. 무슨 뜻? 해군은 영어로? In the Navy. 빌리지 피플들은 네이비죠. 지니, Marine Corps 무슨 뜻? 바다의 군단. 해양군단.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Marine Corps 빨간 모자 쓰고. 있잖아. 해병대 출신들이 좀 용감해.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이 해병대 출신들이 있었어. 다 한인상가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냥. 원래 백인들에 대한 분노인데. 예. 예. 근데 어떻게 돼? 한국은 군대를 갔다 왔잖아. 그래서 마린 코어 출신들이 이제 사격훈련을 시키고 흑인들이 왔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걔네들과 교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Koreans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한국인들. 미국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냐. 원래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해서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탄압해가지고 죽었어. 근데 그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다 백인 경찰들이 무죄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LA에서 특히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 근데 그 백인들이 경찰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막아. 어디로 가? 그 경찰들이 흑인 폭동을 마음껏 하라라고 놔두고서 비버리 힐스랑 헐리우드 백인들 보호하는 데다가 딱 장막을 쳐. 그 사이에 코리아타운이 있어. 거기를 이제 다 쑥대방 놔둬도 경찰이 한 명이 안 나타나. 그래서 한인을 방패막이로 시킨 거지. 끔찍해. 미국의 역사 보면은 아이리시맨이라든지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 섹스 앤 시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자, Marine Corps 해병대. 이거 한국 사람한테 발음해보면 그냥 애워가지고 Marine Corps 이렇게 하는데 스펠링 써보라 하면 못 써. C-O-R-P-S. C-O-R. 이게 발음이잖아. Corps. 이거 아니야. Corps 아니야. Corps 아니야. Marine Corps. I am from Marine Corps.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Oh, you are? 그래. Marine Corps. 미국의 해병대도 유명해. Marine Corps. 특히 있잖아. 쿠바 내에 미군 기지가 있어. 관타나베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미국 해병대들이 주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면 걔네가 먼저 쑥대밭이 되는 거지. 마린코아. 우리나라 마찬가지. 최전방에 보내. 백령도.
저 한참 올라가 북쪽으로. 전쟁 일어나면 바로 Marine Corps 해병대입니다. Marine Corps 발음 한번 해보자. Repeat. Marine Corps. Marine Corps 여기 해병대. 그래. Marine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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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콥스 하면 안 돼. Marine Corps. 예,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 있어.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도 그걸 만드는 이제 그 있더라고. A Few Good Men, 데미 무어랑 탐 크루즈 나오는 이제 그 법정 영화인데, 관타나베의 그 이 기지에서 해병대 기지에서 발생하는 레드 코드 문제를 다룬 거야. 이제 예전에 선생님 이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어폰으로 듣죠. 영화는 한두 번 반복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잖아. 그러면은 그 장면이 다 기억나고 그 대사가 뭔지.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익히는, 원어민보다 이러면 훨씬 더 잘해. 그, What the hell is the, you've never showed the father last. 자기가 롤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 누가 돼가지고, 탐 크루스가 돼가지고. 아니면 그 유명한 악역의 역할도 하는 거죠. 관타나베 해병대 사령부. 마지막 법정에서. Who ordered the red coat? I did! 뭐 나오잖아. 사실 이제 동양인이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겠네. Marine Corps. 다시. 자, 여기까지 좋았어. 이제 위로 올라온다. Marine Corps. Corps. C-O-R-P-S-E. 자, 관사 안 붙이고, 안 붙이고, S 안 붙였어? 그냥 Marine Corps 해병대야? 그지? 예. 만약에 어를 붙인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뭐야? S가 아니라 뭐야? S, E야. 그리고 발음 다 S, E, 다 P, S 다 발음한다. 코프스다. 코프스. 그렇지? 코프스 시체. 코아랑 코프스 다르다. 코아 하나의 군단이야. 그런데 여러 개의 군단이다 그러면은 P, S인데 여기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똑같아. 단복수 동일이야. 군단일 때는 단수와 복수 동일이야. 그리고 그러나 뭐가 달라? 발음이 달라. 코아 하나의 군단이고 똑같은 철자인데 S가 P는 묵음이야. S 발음에 코즈. 그럼 뭐야? 군단들. 그래서 코 하나의 군단, 코즈 군단들 주의하라. P, S 둘 다 묵음이다. 뭐만 묵음이다? P만 묵음이다. 그러나 콥스 둘 다 발음 다 한다. 그러면 이거랑은 전혀 다른 단어야? 왜? 끝에 E가 들어갔으니까. 데드바디 시체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자, 여기서 C-O-R-P, 코프는 바디, 신체. UL은 스테믹 스탠더 조음소. ENT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몸뚱아리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말이야. 뚱뚱한, 살찐, 어비스, 스타우트. 이 정도로. 어비스, 스타우트. 비만의 말이죠. 코어필런트입니다. 코어필런트. 사실 어비스 스타우트는 여러분이 평상시 쓰는 길거리 영어야. 근데 문제 뭐냐면은 학술 용어가 나오죠. 그게 뭐라? 코어필런트죠. 학술 용어를 물어보는 거다. 지난번에 지인이한테 얘기했지. 초등학생이 쓰는 거랑 대학생이 쓰는 영어의 수준이 다르다. 그걸 우리말로 내가 표현을 해줬어. 초등학생은 저기죠. 언덕 위에 흰색 망아지의 똥꼬를 봐. 요게 유치원생의 표현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야, 똥꼬가 뭐니? 저기저 언덕에 흰색 망아지의 엉덩이를 봐. 그러면서 유치원생은 한번 쥐박죠. 똥꼬라는 표준 쓰지 마. 자기 동생한테. 중학생이. 망아지가 뭐니 좀 표현을 잘 해보자. 저기 저 흰 말에 엉덩이를 봐. 고등학생이. 야, 너는 백마 타는 왕자도 못 들어봤냐? 저기 저 언덕 위에 백마, 흰 망아리. 백마의 엉덩이를 봐. 대학생은 뭐야? 엉덩이가 뭐니? 저기 저 언덕 위에 백마의 둥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가 뭐야? Are you fat? Am I fat? I think you're a little bit obese. You look stout. Yeah, you better go on a diet.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요거보다는 뭐야? 요게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예. 근데 뭐야? 긴 표현에서, 학술 용어에서. 그죠? Copulant.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 Copulant 끝났다. 이제 복습 한번 해보자. 코프가 바디다. 자, 다시 한 번. 예. 단수일 때 둘 다 S, E를 붙인다. 요거 발음 한번 해보자, 뭐다? 코어. 콥스. 어느 거다? 콥스. S 발음 해야 된다. E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콥스. 뭐다? 시체. 자, S 없다. 그러면은 뭐다 발음? 코아. 코아. 뭐다? 군단. 큰 무리. 특히 군대의 그와 같은 무리. 코어.
Marine Corps 뭐다? 해병대. 해군은 뭐다? Navy. 육군은 Army. 공군은 Air Force. 해병대 Marine Corps. Marine Corps. 헌병대는 그냥 군사 경찰이야. 그래서 뭐야? Police. military police.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그게? MP. 그게 헌병대야. Air Corps 군단. 자 그러면은 다시 하나의 군단이야. 근데 똑같이 써. 절대 뭐다. 절대 이 붙이지 마. 관사 붙이지 마. 다른 거 붙이지 마. 그러나 발음은 어떻게 발음? 코즈 무슨 뜻? 군단 들. 어려워 어려워. 자 그래서 CORP라는 어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Body. 코어필런트 진짜 좋은 멋있는 이제 좀 이 단어 뜻은 안 좋지만은 수준 있는 단어야. 좀 코어필런트 격식을 차린 표현이죠. 가장 어그리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단어야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떻게 살찐 사람한테는 You look fat 하면은 안 맞으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You look obese out 해도 똑같이 욕먹어. 그러면은 코어필런트 하면은 평상시 대화에서는 안 써 그거는. 그래서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아? 너 좀 약간 살찐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look 뭐 어떤 단어를 쓸까? You look unhealthy 건 달라. 약간 좀 나약해 보일 수도 있죠. 약간 살찐 것 같아. 살쪘다 하는 거. 자, 진이 어떻게 표현할까? You look 겸손하게 표현할까요? You look overweighted. Overweighted 써주면은 얘기를 갖춘 거야. 다음 자 콜라보레이트 별표 3개나 콜라보레이트 별표 3개 너무 중요한 어건 로보 R-O-B-O-R R-O-B-O-R 로보 로보라는 어근이다. 로보 우리가 외워야 될 어근 500개 중에 하나야. 로보 R-O-B-O-R B-O-R까지야 로보트 아니야. 로보야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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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 Strength 힘 이 말이야. 힘 COL, COM, CON, COR, CO. Together with도 있지만은, 뭐다? Together with도 있지만은, Together with 말고 무슨, 어떤 의미도 있어? 어근 강조. 그러면은, 로보가 힘센 건데, 콜로보 하면은, 정말 힘쓴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끝에, AT가 verb suffix니까, 동사형 의미니까, 어떻게 발음한다? 발음을 어떻게 한다? 콜로보리트, 콜로보레이트 하는 거, rate라고 발음해야 돼. 동사형 의미. 형용사형 의미일 때는 콜로보, 리트. 그러나 여기서는 콜로보레이트라고 말해요. 콜로보레이트. 바로 뭐다? 힘있게 확증을 주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콜로보레이트. 콜로보레이트. 여러분들 어근 가지고 꼭 외우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콜로보레이트 해주는 거야. 확신을 주는 거야. 콜로보레이트. 지인이가 정말 끈기 있게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 지금 1권, 2권 거의 다 들었고 6권, 7권도 들었지 거의? 7권은 아직 안 아, 6권도 다 들었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트 확증을 주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거야. 동의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반대어고 동의어 중에서 자 어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근을 가지고 authenticate, authenticate. 저건 나도 confirm. 요거 뭐죠? 어근 firm 분홍색. justify 어근 뭐죠? just. substantiate 어근 뭐죠? stand. validate 어근 뭐죠? well. verify 어근 뭐죠? vr. vr. authenticate 사실은 요거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authenticate가 확증, 인증이란 뜻이야. 확증, 인증. 여러분들 어디 가입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뭐 해라 그래. 인증해 주세요. 어디 인증해 달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증 프로그램 아주 짜증나는 인증 프로그램 이게 바로 뭐야 요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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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센티피케이러 오센티피케이러 지나 요거 사라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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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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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센티피케이러 인증 오센티케이트 자, confirm, 요걸 잘 봐, confirm. 어떤 거겠니? 당연히 뭐야, CO에는? 어근? 강조. firm, 굳은, 단단한, 확실한. confirm, 확인하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계획표 내야 되는데 안 내줘. 맨날 내가 confirm 해야 돼. 언제 오니, 언제 오니. confirm, 확인하다. just, 정당한, 올바른, fy, 만들다. 정당하게 만들다. justify, 정당화하다. 확인을 입증하다. 지금 뭐야, put in은
Yeah, Putin is trying to justify the attack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왜? 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야. 원래 러시아였다 이거죠. Substantiate, stand가 서 있는데 sub. 밑에서 서 있는 걸 딱 받쳐줘요. Substantiate.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확증하다. 본질을 추구하다. Will, worth란 뜻이죠. Worth. 가치를 뭐다 만들다 가치 있게 하다 유효하게 하다 확실히 하게 하다. 자 중요한 건 VR 뭐다 VR sure 확실한 true 진실 verify 진실되게 만들다 확실하게 만들다 확인하다 verify VR 어근 뭐야 VR sure truth야 그지. 자 여기에 또 하나 verdict 이거 무슨 뜻 dict라는 어근 무슨 뜻 박진 딕트 세이 말하다 어이 왜 이래 야 이거 몇 번 나왔잖아 딕트 DICT 진아 반대로 말하다 뭐야 반박하다 논박하다 그래 컨트롤 어게인스트를 써서 컨트롤 딕트 자 말하는 걸 모아놓은 목록 사전을 뭐라 그래 딕셔너리 말하기를 뭐라 그래 그래서 딕션 말하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걸 뭐라 그래 딕테이트 딕트 말하다 AT 만들다 딕테이트 그래서 받아쓰기를 뭐라 그래? 딕테이션. 내 말하는 대로 다 해! 독재자를 뭐라 그래? 오토크레트 말고 딕트를 써서 독재자. 야, 푸틴이 뭐야? 푸틴은 뭐야? 자기 말하는 대로. 자, 바로 뭐야? 우크라이나 점령. 말하는 사람, 딕테이터, 독재자. 딕트, 세이 말하다. 그럼 뭐야? 뭐는 뭐야? 진실, 추로스, 사실, 슈어, 확실한 거. 버딕트 무슨 뜻?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거. 유죄, 무죄, 사실을 말하는 거. 자, 우리나라랑 뭐가 달라? 법정제도 우리나라랑 미국은 달라. 우리나라는 판사가 유죄무죄도 결정하고 판사가 형량을 결정해. 근데 미국은 유죄무죄를 누가 결정을 해? 배심원을 뭐라 그래? 주어리. 여기서 결정을 해. 그러면은 검찰 쪽 논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 뭐다 변론 해가지고 맨 마지막 발언계를 누구한테 줘? 원고 검사한테 줘? 피고 범죄인한테 줘. 피고 범죄인한테 주는 거야. 왜?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 범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 최후변론 하세요. 그 최후변론 올리는 뭐라 그래? 서메이션. 원래 서메이션은 뭐야? 합친다 이거지. 최후변론이라 그래. 수학에서 서메이션은 뭘까? 아니, 썸만 더하기지. 어드. 근데 서메이션. 이것저것 다 더하는 거. 시그마. 근데 원래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영어로는? 서메이션. 수학에서는 summation이고 그러나 법률 용어로 뭐다? 최후변론. 변호사 최후변론. 자 그럼 이제 판사가 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인터미션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몇 차에 걸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배심원의 평결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날이 있어요. 배심원들은 뭘 하는 거야? VR, sure, truth, 진실을 뭐다?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평가해서 유죄 무죄를 뭐다 결정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배심원의 편결이라 guilty or non-guilty guilty or innocent 이걸 결정하는 거 배심원의 편결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verdict 진이 따라오고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리피트 해봅시다 오케이 자 다 같이 collaborate repeat after me collaborate 자 진이 따라왔어요 collaborate All together, corroborate. All together, corroborate. 한 스텝 늦네. Authenticate. Confirm. Justify. Substantiate. Validate. Verify. 자, 토플은 요렇게 시험이 나오지, 반의원을 물어보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 있잖아. collaborate 해놓고서 약간 하이라이트 해준 다음에 choose the closest meaning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 말고 다른 단어 넣어놓고 여기서 한 단어 딱 넣어놔 그럼 그게 답입니다 다음 반이어 antagonize controvert 일단은 접두사 먼저 주황색 형광펜 오래간만에 한번 써볼까 여기 주황색이 없다 노란색으로 하자 ant 주황색 컨트롤 주황색 ANT 주황색, 컨트롤 주황색. 다 뭐다? 무슨 뜻? 자, 영어로 무슨 뜻? ANT 컨트롤 다? 컨트롤, 컨트라, 또, 콘, 세 개 다 똑같아. ANT 또 뭐다? ANTI 똑같아. 근데 ANTE는 달라? 다 ANT, ANTI, 컨트라, 컨트롤, 콘. 다 무슨 뜻?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정반대로 against 그렇지? 네, 그래서 antagonize 반박하다 VRT 뭐다 VRT turn 그렇지 turn 돌려치다 누가 말을 했어? 누가 말을 했어? 막 돌려치는 거야 너 그래? 컨트롤 못하는 거죠 이거 누가 잘해? 안철수가 무슨 말 했어? 그럼 이준석이가 바로 그냥 돌려치잖아 반박하다 그럼 안철수 꼼짝 못하지 이준석이한테 어떻게 다니냐 토론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면접할 때 꼭 만들어줄 거야 컨트롤 버튼 반박하다 논박하다 자 ANT ANTI 컨츄라 컨츄로 컨츄라 콘 다모야 반박이야 아까 그 국제사회 얘기할 때 미국이 말이야 중남미의 공산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컨츄라 반군을 지원하는 거야 남미에 있는 그 반군을 지원하는 거야 지금 러시아가 있잖아 우크라이나에 누구를 지원하는 거야 반군을 지원하는 거 똑같아 그 반군을 뭐라 그래 반대 against 그걸 뭐야 콘츄라 콘츄라를 지원하는 거야 콘츄라 그 실제 콘츄라야 중국이 러시아를 왜 도와주냐고 아, 중국은 말이야 또 일대일로라고 들어봤어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가 있어 세계의 중심은 항상 어디야 중국이지 중화사상이잖아 근데 그거를 다 뭐야 하나의 길로 중국으로 다 이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또 어디에 들어가 유라시아가 들어가고 옛날 실크로드랑 달라 어디로 우크라이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러시아가 그걸 합병하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지장을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걸 미리 확보하는 거지 그래 러시아가 지배하더라도 우리의 1대1로 사업은 계속돼야 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둘 다 authoritarian rule 권위주의 체제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어입니다 corrosive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초어근에서 했다. 자, corrosive, 어근 뭐다? 요거, 어근 뭐다? ROS 분홍색으로. ROS,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ROS 말고, 또. 아, 뭐야. 진아, 하나 더. 그래, ROD. 둘 다 무슨 뜻? 그래, 각다, 영어로. 그노우. 그노우, 좋아, 그노우.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COR 게임 끝났네 다시 이거와 비슷한 거 다 한번 대보자 COM CON COL COR CO 다 다섯 개 첫 번째 뜻 together with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다 어근 강조 corrosive 계속 갉아먹는 거야 그냥 corrosive IV는 adjective suffix ROS가 들어갈 때는 뭐야? 형용사나 명사형이야. corrosive 형용사, corrosion, corrosive, corrosion 하면은 명사. 그럼 동사는 뭘까? CORE, ROT, corrode, corrode. 계속 갉아먹는 거야. corrode. 바로 뭐다? 침식하다, 부식하다, 형용사니까. 부식하는, 부식성의. 그죠? 또는 명사도 된다. corrosive가. 부식물, 부식재. 예.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홍색 형광펜으로 ROS ROD 이거잖아 그노우 기초근에서 했어 기초근에서 베이식 복화에서 나와 corrosive 자 동의어 erosive 역시 분홍색으로 ROS ROD ROS 다 뭐다 그노우 갉아먹다 COR은 뭐였어 아까 어근 강조였어 확실히 점점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확실히 갉아먹는 거니까 계속 그 자체가 뭐야 그 성질이 부식하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그 성질 자체가 부식하는 거야 근데 이러시브는 이는 뭐야 아웃이야 아웃 바깥쪽에서 영향을 주는 거야 막 뭐냐면은 때리고 뭐 파도가 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침식하는 거 이러시브 코로시브의 명사형은 코로우선 이러시브의 명사형은 이로우선 코로시브의 동사는 코로드 이러시브의 동사는 이로드 됐죠? 자 했었고요. 다음 하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3개 해주고 중요 어근이다. COSM COSM 무슨 뜻? Universe 무슨 뜻? 우주 우주 하슴은 우주야. 여러분들 SF 소설 공상과학 소설의 최초 작품 칼 세이건의 작품입니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소설이 있다. 그 소설 이름이 뭐다? 카즈머스, 코스모스라는 소설이야. 네, 카즘이라는 말이 무슨 뜻? 우주죠, 우주.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란 뜻이야. 근데 이제 카즘의 우주란 뜻도 있고 두 번째, 요거 적어놔라 질서, 조화 이런 뜻이야. 즉, 오더, 하모니 이런 뜻도 있다. 카즘이 질서, 조화. 그래서 코스모스 무슨 뜻? 질서, 조화란 뜻도 있어. 꽃 이름 있죠, 여러분들? 카즈머스, 가을에 피는 꽃.
역시 딱 균형이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실소조와 코스모스. 자, 이거 형용사형이죠. IS는 adjective suffix니까 우주의, 광대한. 동의어, universal, 보편적인도 되고 우주의. 여기서 어근 뭐다? 어근이 뭐다? VRS, 무슨 뜻? turn, 돌다. 모든 별들이 유니 무슨 뜻? 유니, 유니 무슨 뜻? 유니, 바이, 추리했잖아. 유니, 원. 모든 별들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계속 별들이 돌고 있는 거. universal, 바로 뭐다? 우주의 이런 뜻이죠. universal 동의어 cosmic 우주의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어근이다. cosm 하나는 뭐다? 우주. 또 하나는 무슨 뜻? 질서 조화. 자,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 우리 지도자가 이야기했던 단어 하나 소개합니다. cosmo poly tanism. 굉장히 길죠? 네, 어려운 단어 아니다. cosm 무슨 뜻? 우주. 또 무슨 뜻? 질서 조화. 폴리트라는 어근 무슨 뜻? 폴, 폴 무슨 뜻? 팔러틱스 또는 폴리스 생각하면 되죠. 룰, 지배하다, 거번,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TAN, TAN 어떤 성질이 있는. ISM, noun suffix로 어떤 이념, 주장 이런 뜻이잖아. 코스모폴리타니즘, 전 세계 우주, 전 세계 우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는 고와 같은 현상. 전 세계를 하나로, 하나같이 지배하는 현상. 전 세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전 세계를 뭐라 그래? 전 세계를 바다 이름을 써가지고. 바다는 네 개 바다가 있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네 개 바다를. 사해. 전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야. 뭐,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나 사해라고만 얘기해도 돼.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지배체제다. 똑같이 평등하다. 똑같이 평등하다. 동포다 이거지. 그러한 이념, 주장, 사회 동포주의. 바로 뭐다? 전 세계가 하나는 그와 같은 주장, 세계주의. 그러니 누구를 침략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야. 카스모폴리타니즘, 세계 동포주의, 사회주의, 세계주의 이 말이죠. 누가 주장했어요? 최초로, 근대에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도자야. 김구 선생이 코스모폴리타니즘. 한참 뒤에 이제 서구에서 현대적 의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국제사회는 뭐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지향하는 바죠. 국제사회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자, 코스모폴리타니즘. 자, 다음 단어 들어갑니다. 됐고, 넥스트. countenance, okay, countenance. 여기서 ten, T-E-N-T-A-N 똑같다. 아까 cosmopolitanism의 T-A-N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T-E-N도 마찬가지야. T-A-N-T-E-N, hold, take, catch 이런 뜻이야. T-E-N, hold, take, catch. 예. 붙잡다, 대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그 앞에 뭐야? C-O-U-N이 들어갔어. C-O-U-N. C-O-U-N은 사실은 C-O 계열의 변형이야. C-O 계열의 변형이야. C-O-U-N 변형이다. 그러면은 강조해줘. Hold, 확실히 붙잡고 있다. Countenance. 아무리 윤석열을 욕해도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만 지금,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만 지금. 절대 안 변해, 이 사람들. 바로 지지하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붙잡고 있는 거야, hold. 지지하다, 찬동하다, countenance. 좀 여러 가지 뜻도 쓰인다. 지지하다, 찬동하다, 인정하다, 용서하다, 너그럽게 봐주다. 좀 다양하죠. 그런데 hold, take, catch. hold, 붙잡다, take, 취하다, hold, take, catch. 순간적으로 포착하다. 야, 너 오늘 스타일 나오는데? 어저께 내가 얘기해줬지. 그게 바로 뭐야? 용모, 생김새, 안색 이런 뜻도 있어, countenance. You look pale today. 야, 너 오늘 좀 안 좋아 보여. 창백해 보여. Are you sick? 좀 아프니? I'm in a bad condition. 지금 상황이, 상태 건강이 안 좋아요. 이때 쓰는 좋은 표현. Your countenance looks different. 너 용모가 평상시랑 달라 보여. Countenance. 안색, 얼굴의 색깔. Countenance. 자,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하다, 카운터넌스. 지지하다, 찬동하다, 카운터넌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나가면서 그러죠, 안철수가.
오늘 제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지원하는 분들 카운터넌스 다 왔나요? 지지자 선동한. 근데 이게 지지하는 카운터넌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돼? 그 카운터넌스가 죽었어. 차량에서 그거 개조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광판 나가니까 뭐 가스통 있었는데 죽었어. 일주일 전에. 그래서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중단했지, 잠깐 동안 장례식 치르느라고. 그러니까 카운터넌스 지지하다 찬동하다. 미국은 딱 당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 뭐야? 카운터넌스. 공화당의 카운터넌스. 미국에서 한인들은 어디를 카운터넌스 할까? 공화당을 할까? 민주당을 할까? 민주당. 소수민족. 소수를. 평등을 강조하고 소수를. 민주당은 후보들이 잘생겼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부드러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근데 공화당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무식해.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 트럼프. 그런데 공화당은 뭐야? 열심히 일해서 가져가라 이거야. 민주당은 우리가 나눠줄게. 그러면 한인은 뭘 좋아할까? 공화당을 좋아하지. 한인들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세금으로 누구한테 줘? 흑인한테 주잖아. 우리가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했죠. 그리고 또 공화당 쪽으로 정계 진출하는 한인들이 있어요. 민주당도 물론 있긴 있어. 그러나 공화당 쪽이 더 가까워. 즉 뭐냐, 미국 내 한인들은 보수 성향일 거예요. 진보 성향보다. 다음 어프로베이트 나오는데 어프로베이트라는 어근 조금 어렵다. 요거는 PROB 분홍색으로 요거 PROB 무슨 뜻? proof 생각해도 되긴 되는데 요건 뭐냐면은 테스트, 시험보다 검사하다 이 말이야. 테스트하다. TEST죠. 테스트. 자, 요건 뭘까? 스페이스 프로브. 우주 탐사. 이번에 어저께 뉴스 나왔어. 누리호 있잖아. 누리호 이제 한 번 더 발사하는 걸로 결정됐어.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어. 누리호는 뭐 하려고 발사하는 거야? 스페이스 프로브. 우주 탐사하려고. 즉 프로브는 뭐야? 검사란 뜻이지. 자, 그런데 뭐야? 앞에 AD가 뭘로 바뀌었어? AP로 바뀌었지. 무슨 뜻? 세 가지. 투어드니어. 검사. 확인. 확인. 검사.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 만들다. 그래? 확인해보니까 단어 외웠네? Approbate. 인정하다. 시인하다. 찬성하다. Approbate. 그죠? Approbate. 카운터넌스가 뭐일 때? 동사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카운터넌스는 뭐야? 용모. 생김새 안색이야. Countenance, C-O-U-N, 어근 강조, 10, hold, take, catch,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야, hold, take, catch, 자기가 붙잡은 거, countenance, 안색, 용모, 스타일, countenance. 그거 뜻이지만은, 동사일 때, 상대방을 붙잡는 거, 바로 뭐다? 상대방을 붙잡는 거, 지지하다, 찬동하다. supporter, support, adhere, 그렇지, adhere, 딱 달라붙어 있다. 다음 카운터맨드 들어갑니다. 분홍색으로 MAND. MAND 어근, 맨드라는 어근은 무슨 뜻? 오더, 명령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다 강조해보자. 강조. 맨드 앞에다가 강조해보자. COM, CON, COR, CO. 뭘 넣는다? CO, 뭘 넣어? CO, M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바로 뭐야? 어근 강조지. 그래서 뭐야? 커맨드. 그냥 명령이 아니라 확실히 명령하다. 군대에서 명령, 커맨드. 근데 커맨드가 아니라 뭐야? 카운터맨드야. 카운터맨드. 명령했던 것을 카운터, 어게인스트, 역으로 취소시키는 거야. 카운터가 들어가면은 반대 의미야. 카운터는 어게인스트인데 카운터 말고 아까 했었지. 자, 뭐야? 컨츄라. 또 컨츄로. 또 콘. 또 카운터 하나 더 추가. 네 개. 컨츄라, 컨츄로, 콘, 카운터. 다 무슨 뜻? 다 무슨 뜻? against, 정반대로. command, 명령하다. 명령했던 걸 다시 against, 역으로 돌리는 거. countermand, 명령을 취소하다. cancel 하다. recall, 다시 부르다. withdraw, reskin, withdraw, 이거 기초근에서 했다. draw라는 것은 무슨 뜻? 그리다가 아니다. 무슨 뜻? 우리말 무슨 뜻? 끌다. 그렇지. 자, 접두사 위드 요거 잘해야 돼. 접두사 위드 단어 위드가 아니야. 접두사 위드 무슨 뜻? 접두사 위드는 back 뒤로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것을 위드 드로우를 수고로 표시해봐. 드로우 back, 드로우 back. 뒤로 끌다니까 명령을 취소하다, 처리하다, 후퇴하다. 그렇지, 후퇴하다 좋아. 자, 여기에 뒤에다가 money를 넣어보자. withdraw money 무슨 뜻? withdraw money 은행에서 withdraw money
돈 넣어놨던 것을 위드드로 뒤로 가져가다. 그래서 인출하다. 돈을 찾다. 위드드로 머니. 돈을 저축하다. 세이브 머니. 돈을 놓다. 디파짓 머니. 거의 반대 뭐야? 위드드로 머니. 드로 머니 백. 드로 백 머니. 자, 요게 명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했어요. 명사로 하이픈 넣을 때도 있어. 드로 백. 자기가 했던 걸 취소시키는 거야. 드로 백. 아, 이번 프로젝트 드로우백 할까요? 드로우백 해버릴까요? 캔슬 취소해버릴까요? 리콜 다시 불러가지고 리콜 다시 불러가지고 없는 것으로 할까요? 위드 드로우 취소하다. 다음 카운터 파트. 이거는 뭐 많이 쓰이죠. 파트 분홍색으로 일부분 파트 일부분 파트 파트 부분이란 뜻이죠. 카운터는 against 대항해서 싸울 부분. 부시의 카운터 파트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아니 푸틴의 카운터 파트는 또 근데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때는 뭐야? 바이든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야? 시진핑. 시진핑이랑 대화해야지. 그 밑에 있는 왕의 외교부 장관이 통화해가지고 아 우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 싸가지 없는 것 카운터파트가 있어. 대응되는 인물 이 말이야. 흡사한 물건 양쪽 뭐 사본이란 뜻도 있어. 대응 거기에 해당하는 거 카운터파트. 너 지금 뭐냐? 백다방 거. 커피 안 마시면 카운터파트로 대응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못 마셔. 오케이. 이디아. 오케이. 이디아가 백백 따방 그 커피를 카운터파트 할 수 있어. 즉 뭐야? 대응되는 거.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경제학에서 카운터파트. 뭘까? 경제학에서 대체제 보완제. 그래 대체제. 대체제를 영어로 뭐라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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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 잘했어. 스파이스. 스파이스. 중에서 스파이스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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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리먼트. 요거야 요거. 요거. 컴플리먼트. 자, 컴플리먼트 요거 한번 보자. 왜 이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지. 잘못했어요. 노시. 아, 그거는 공급해서 고 이건데. 야, 이 대응되는 인물. 아, 이게 있잖아. 대응되는 흡사한 물건. 자, 대체제는 뭐야? 요거잖아. substitute. 여기 뭐야? 보완제, 컴플리먼트. 그런데 왜 이게 헷갈렸냐면은 경제학에서는 안 헷갈려. 근데 얘네들이 뭔가 이 대응되는 물건이면은 사실은 대응되는 물건이면은 바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는 컴플리먼트 하면 안 돼 원래. 요거 뭐야? 보완제야 보완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뭐야? substitution 또는 substitute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 백다방에 대한 대체 제조로서 이디아 커피 마시지 이게 맞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 백다방 그거 없으면은 뭐 이디아 커피로 보완해도 되겠네 이 말도 맞잖아.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는 쓰인다 이거지. 근데 경제학에서는 정확하게 대응되는 물건은 뭐가 돼야 돼? substitute가 돼야 돼. 이거는 보충해 주는 물건이지. 전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달라. 다음 오케이 그 발음 조심해라. 저것도 쿠프 아니야. 어떻게 발음? 피 묵음이야. 쿠 그냥 쿠 쿠. 프랑스에서 나온 거. 다시 아까 했던 거 CORP라는 어근 두 번 세 번 반복 CORP 어근의 뜻 바디. 그렇지 바디. 자 여기에 S만 붙었어. 발음 어코아 무슨 뜻? 군단. 자 어가 없어. 역시 발음 군단들. 군단들 복수. 단복수 동일한데 발음만 달라. 코와 코스 이렇게 돼. 자 그러나 여기다 이를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발음? 피는 묵음이야. 없어. 뭐다? 시체 바디. 쿠 대성공이야 이거. 대성공. 빅 석세스 말이죠. 프랑스에서 나온 거. 쿠 프랑스의 끝에 피는 발음 안 한다. 쿠 이렇게 돼. 쿠 프랑스 발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잘 몰라. 사실 선생님이 불어를 몰라가지고 기인은 오부야. 오부 뭐뭐의 뭐 그 다음에 따뜻 뭐야 하면은 무력적인 행위야. 뭐 악상 액센 악상 뭐 뭐지 그라브 악상 떼규 반댄 거 악상 싱코플렉스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어. 악상이 액센트야 불어 발음으로. 어쨌든 뭐 붙이는지 아무지 모르겠어. 그럼 뭐야 따뜻 디는 오부야. 그러니까 오부 뭐 밀리추리 뭐 군사 행동의 뭐야 쿠 대성공. 그래서 요거 발음해봐. 쿠데타. 쿠데타 뜨 그게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야. 그 쿠데타는 바로 뭐냐면은 직급이 낮은 군인이 대통령을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서 군사적인 걸 통해가지고서 성공시키는 거.
성공하면은 쿠데타고, 아니지. 성공하면 혁명이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고, 쿠데타가 실패하면은 반역죄지. 대히트, 대성공, 쿠, 참고. 이거는 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일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커플,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커플, 맺어주다, 결합시키다. 여기서 coalesce, combine, conjoin, 어근 중에서 어근 아는 것만 먼저 해놔. connect에 net, 연결시키다. neck, 그 다음에 join, bind, b-i-n, coalesce는 놔둬요. 다 기초 단어 통과, 다음. 오케이. covenant, 분홍색으로 vn, come, 오다. 이거 일본에서 했다. vn, come, 오다. then 말고 또 bent, ben, bent, 오다죠? 커피숍 이름 중에서 이거 뭐냐면은, 매장은 없고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해주는 커피. 뭐지? 그래, 벤티. 벤티. vn, come이란 뜻이야, 오다. 위험이 다가오는 걸 뭐야? 위험이 다가오는 거. 위험이 오는 거. 위험이 오는 사업은 뭐야? 무슨 비즈니스라 그래? 성공하면 대박이야. 실패하면은, 응? 벤? 벤처. 이제 오는 거지. 위험이 오는 거야. 위험이 오는 쪽으로 가는 건 뭐야?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뭔것을 향하여. 그럼 뭐니? 어드벤처. 그렇지. 이게 모험. 벤트가 오다야. 자, 벤트 오는데, 뭐뭐 쪽으로 와. AD. 누구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와. 누가 와? 어드벤트. 시대가 도래하는 거. 다가옴. 어드벤트. 근데, 요 A자를 대문자로 쓰잖아? 어드벤트. 그럼 누가 다가오는 거야?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야.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뭐다? 예수님의 재림. 어드벤트라고. 며칠 날 오신대? 세븐스. 일곱 번째 날에. 그 날에 데이. 어드벤트. 그래서 제7일. 제7일 날 재림에서 들어오신대. 그래서 이 교회 단체 이름이 제7일 안식일 교회야. 걔네는 토요일이 휴일이야. 토요일이 예배 보는 날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줄여서 SDA. SDA, 그죠? SDA. 이 재단이 있는 대학도 있죠. 어디? 36대. 36우유 있잖아, 36우유. 두유야? 우유야. 우유도 있어, 너 36우유. 맨 처음에 엄마들 있잖아. 애들 똑똑하니까 뭐 먹여?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묻다가, 아인슈타인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대만 가면 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어. 그러다가, 아이, 연세대도 가지 뭐. 연세 우유를 먹여.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인서울만 가면 돼. 그럼 뭐야? 건국우유를 먹여. 그러다가 아이 인서울 중에서도 인지도 낮은 삼육우유도 먹여.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이는 줄 알아? 지방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 지방우유를 먹여. 어떻게 저 지방우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컨벤트 오다야. 오다. 자, C-O-N, 뭐다? Together, 여기서 럭은 강조가 아니다. Together with야. Co, 함께. Then, 오다. Covent. A-N-T는, 이거는 noun suffix 여기서는. 함께 와서, 사인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이야기해, 계약을. 예. Covenant, Covenant, Covenant.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거, Covenant 하자, 이거야. 이제 니네 우크라이나, 좀 있으면 너무 사상자 많이 나니까. Covenant.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래 코비넌트 하자. 그러나 지금 군사작전이 계속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야. 코비넌트 동의어.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FTA가 뭐야?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 조약, 계약. 국가 간의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 상위 효과, 하위 효과. 동일한 효과. 어그리먼트. 컴팩. 분홍색 형광펜으로 PACT. PACT 무슨 뜻? 트랙트 분홍색, 벤트 분홍색, 트랜섹션, 생트 분홍색. 트랜잭션, 트랜잭션. 자, PACT 무슨 뜻? 그렇지, fasten, 묶다, 잘했어, 묶다. COM, together with. 자, compact, 서로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사인해. 오토그래프 서명한 다음에 두두루 말아, 딱 묶어가지고 너 거, 내 거. 우리는 이 계약대로 하는 거야, compact. 우리말도 다양해. 우리말은 뭐야? 계약, 협정, 또 국가 간의 협정을 뭐라 그래? 조약, 또 컴팩을 뭐라 그래? 그런 서류를. 의정서, 의정서. 한일 의정서 들어봤어? 의정서, 그렇지. 예, 계약, 협정, 협약, 조약, 의정서. 자, 컨트랙, 트랙트 역은 뭐야? 트랙트 역은? 드로우. C-O-N, 무슨 뜻, together with, 함께, 끌었다, 땡겼다, 끌었다, 땡겼다 하면서, 뭐다, 결국은 마지막에 합의 보는 거. 계약, 계약.
컨벤션, 벤트가 뭐야? 어, 또 나왔네. 벤트 뭐야? 컴, 오다. CON, 함께 와. 그러나 컨벤션은 주의해야 돼. 첫 번째 뜻. 함께 와서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 모임. 이런 것이 이제 집회 모임. 호텔 1층에 대형 로비. 무슨 센터라 그래? 컨벤션 센터. 인터컨티넨탈 컨벤션 센터. 집회장. 두 번째 뜻. 두 번째, 컨벤션.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비슷해. 전통. 그래서 전통적인 컨벤셔널. 세 번째, 여기서 함께 모여가지고 계약해. 계약. 트랜잭션. 이건 그냥 단어로 외워, 일단. 거래. 트랜잭션. 거래라 그러죠. 카버넌트. 동의어들 잘 했습니다. 자, 어근 다시 한번 정리하자. VN, VN, 카버넌트의 VN, VN 커모다, VN 커모다, VN 커모다. Pact, Fasten, Tract, Draw, Vent, Come 이런 식으로. 다음, Covetous 단어로 외우세요. 탐욕스러운 열망하는 Avid, Greedy. Greedy는 기본 단어죠? Greedy, 오케이. 탐욕스러운 통과. Cower, 움츠리다. 움츠리다. Cower. Shrink, Quivering, as from fear. 두려워서 움츠리다. Cringe, Cower. 그냥 이거 단어로 외워야 돼. 이건 어근이 아니야. Cower, Cower. 움츠리다, 카워. 크린지, 퀘일, 윈스다, 움츠리다. 반대말 보세요. brazenly confront, 뻔뻔스럽게 대면하다. brazenly, 당당하게, 뻔뻔하게, confront, 얼굴을 맞대다 이거죠. 반대, 움츠리는 거. 크린지, 크린지, 퀘일, 윈스, 카워, 움츠리다. 이게 있잖아, 약간 달리기 할 때, 이번에 우리 저기 뭐냐, 그거 뭐지? 그거. 쇼트랙 할 때 약간 움직이잖아, 그죠? 중국 애들이 반칙을 많이 하더라고. 네, 카워링 자세입니다. 네, 빵! 하면 이제 나가잖아. 카워, 움츠리다. 카워. 카워, 크린지 동네. 오케이. 다음, 코이. 수줍어하는, 겸손한. 수줍어하는 채 하는, 아, 코이. 요요만. 겸손한. 코이, 아, 이게 있잖아. 약간 우리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코이? 내숭 떠는. 내숭 떠는. 뭐 그런 거야. 거의. 아. 좀 다른데, 그치? 근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좀 겸손한 거야. 샤이 머디스트. 뭐, 어쨌든. She was kind in her answers to his offer. 그녀는 그의 제네네 대답하면서 수줍어 했다. 좋아하면서도. 우리 결혼하려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얘기해보고, 아직 내가 마음이 잘 모르겠어.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자, 그러면서 확신을 안 주는 거죠. Diffident. 요건 잘 보자. 분홍색 형광펜. FID. 요거 했어. FID. 자, 지인이가 FID. 무슨 뜻? Feed, Fed. Feed, Fed. FID. FED. 무슨 뜻? 기초군에서 했잖아. 박지인. Feed, Fed. 야, 이거 시험도 봤잖아. 너 1강, 너는 1강 들었어, 안 들었어? 그 앞에 정리해 준 거. 그래, 거기도 나오잖아. feed, fed라는 어근, 기본 어근인데, 이거는. belief, 믿음. face, 신념. 자, 요거 무슨 뜻이니? 요거 federal, federal, 연방의. 왜 이게 연방이란 뜻이야? 그래, 13개 주가 말이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됐다, 이거야. federal, 연방제. 그럼 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북부야, 남부야? 13개 주니까 북부지. 그래서 연방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연방주의자야.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은 북군이야, 북군. 근데 반대는 뭐야? 남쪽은 노예제도야. 연방제도를 반대해. 그러니까 뭐야? 엔티를 앞에 붙이면 돼. 페더럴리스트의 반대는 뭐야? 엔티 페더럴리스트. 지방분권주의자들. 연방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일으킨 전쟁이 남북전쟁이야. feed, fed, 다 belief, faith, 믿음이잖아. 그런데 자, feed가 belief, 믿음, 신념, faith, 신념, 자기 신념이 뭐야? DIF, 이건 DIS랑 똑같아. apart, 다른 쪽으로 끌어내버리는 거야. diffident, 자신감 없는 거죠. 수줍어하는 거죠. 당당하게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 왜. 자, 반대, 그러면은 자신감 있는 diffident의 반대. 그렇지, feed, FID가 뭐다? belief, faith, 이걸 강조해보자. 강조하면은 그 앞에 CON, CON, 그지? 그 다음에 ENT, confident, 자신감 있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diffident, 자신감 없는. 자, 다음. 자, 145까지만 하겠습니다. cause은 속이다, 현혹시키다. cheat, 속이는 거죠? 시험에서 부정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cheating, 그렇죠, cheating. hoodwink, hoodwink.
현혹시키는 거야. 살짝 윙크해가지고. 수인들, 이거 사기치는 거야. 사치하다, 수인들. 자, 비가일, 분홍색 왕펜으로 GYL, GYL, DCV의 CIV, 디프로드의 프로드 분홍색, 딜루디의 LUD 분홍색, 스윈들은 단어로, GYL, 가일, 이 자체만도 속이다야. 길트, 죄를 만드는 거지. 비는 뭐냐면은, 요건 어근 강조야. 가일 해도 돼, 속이다. 비가일, 확실히 속이다. 비는 강조. Sieve, CIV, 홀드 테이크 캐치, 홀드 테이크 캐치, 붙잡다, 취하다. 골드테이크 캐치, 시브. 디시브, 어디로? 당당하게 보고해야죠. 근데 어디로? 아래로, 밑으로 붙잡고 있는 거야. 위에 얘기하면서 밑에서 딴짓하는 거죠. 뭐야, 밑에서 취하는 거죠. 디시브, 아래로 취하는 거야. 속이다. 프로드, 속임수야. D는 강조, 확실히 사기치다. 디프로드. LUD, LUD는 뭐야? LUD, LUS, 플레이. D는 아래로 플레이를 걸다. 수작 거는 거죠. 딜루드. 속이는 거죠. 수인들. 사기치다. 이 말이야. 사기치다. 수인들. 다음. 크레스. 품이 없는. 우둔한. Very early find. 아, 좀, 정말, 좀 미안한데, 여러분들 학부모들 중에서도 크레스 한 경우 있어요. 무대뽀야, 엄마가. 품위가 없어. 우둔한 거. 그걸 딸을 그대로 탔나, 딸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학원에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래가 같이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부모님 아닌 부모님도 많아요. 학원 알아봤어? 내가 해야 되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갈까? 그러면서 엄마는 뭐해? 화장하고 모임 나가기도 바빠. 자, coarse, gross, low, 가공하지 않는, uncroach, early find. 자, early find, 분홍색 형광펜으로, FIN, 뭐지? End, 끝. RE, 뭐야? Again. 다시 끝을 다듬다. 이 말이야. Refine. 다시 끝을 다듬다. 세련되게 하다. 근데, on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Refined, 세련된. She's so refined. 야, 그 여자 참. 남자한테도 써요. He's refined, refined. 정제된,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말이죠. 거의 반대. Unrefined. low, 낡으세, 낡으세, 야만적인 거죠. 자, 가공되지 않는 단어, 동의 하나 더 추가해 놓으보자. 뭐지? crude, 낡으세, 가공되지 않는. gross가 원래 커다란 거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점 떼놓은 거야. gross. uncouth, okay. refined, 세련된. 다음, craven, 겁많은, cowardly. cowardly, Paul Trinish, puzzle animus, 용맹한, valorous. 여기서 cowardly 부분 깔고 겁이 많은 말고 겁쟁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기서 li 빼면은 뭐지? coward. 이게 겁쟁이죠. 근데 흔히 street English에서 쓰는 건 뭐야? He's a coward 이렇게 하지 말고 he's a chicken. 겁쟁이란 뜻이야. He's a mouse. chicken. coward. coward of the country. 뭐 노래도 있고요. coward 겁쟁이. li 붙이니까 명사 플러스 li는 뭐가 된다? 형용사. 겁많은 이 말이죠. 예, 여기 있잖아. 폴 트루니시 그 다음에 푸실 애니머스 부분 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 애님이라는 어근 가지고 설명하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나중에 보고 참고로 하고 여기서의 어근은 뭘 알아내야 되냐면은 카워드는 단어로 외우고 이거 벨로러스 분홍색으로 VAL 어근했어. 무슨 뜻? VAL VALU 월스 가치. 그렇죠. 월스 가치, 프라이스 가격 이 말이죠. 자, 월스 가치 가격 이제 하나 더 VAL에 월스 좋아 가치. 네? 하나 더 스트롱 이런 뜻도 있다. 스트롱 강한. 벨라 하면 뭐야? 카리지 용기. 벨라로스 용감한 이 말이죠. 벨라로스 용감한. 다음 credence입니다. credence 분홍색 용광펜으로 CRED belief face belief face cred 분홍색 해주고 다음 단어 미리 분홍색에도 자 credo에 credo CRED 다 CRED는 belief face의 뜻이다. 아까 belief face 말고 CRED 말고 뭐 있었지? 두 개. 그렇지. feed fed도 다 뭐다? belief face의 뜻이야. belief face. 자, 그래서 credence 하면 뭐다? 믿는 거죠. 신용, credit, face, 신념. 똑같네. 너무 쉽네. 그죠? credit. credit에서 분홍색 한번 해볼까? 뭘 분홍색? CRED. 똑같잖아. 요거 CRED 분홍색. 신용이죠, 신용.
다음 크레도 들어갑니다. 크레도. 크레도 같은 어근이니까 크레도도 역시 빌리프 믿음인데 예, 신조를 이야기해. 크레도. 신조, 자기의 어떤 좌우명, 신조. 이거 있잖아, 상담할 때 자기 좌우명 정하라고 했어. 아, 너는 얘기했구나. 누구야?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지인이 한번 너 다시 진로 한번 거듭 저기 상담받아. 누구 마찬가지야. What is your credo?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예. 자기만의 이제 그 좌우명, 신조가 있어야 돼. 뭐냐면은 크리드라고도 하고 크레도라고 한다도 한다. 자, 동의어 분홍색으로 아예 칠해버리자. 전체 단어를 다 칠해 아예. 요거 있잖아, 크리드를 칠해버려 아예. 크리드, 크레 CRED나 CRED나 다 밀리프 페이스로 봐버려. 크리드. 그런데 요게 일반인들은 신조인데 C자를 대문자로 쓰잖아. C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성경의 한 편이야. 바로 뭐다? 크리드. 사도신경을 이야기한다. 오케이. 다음 credulity 분홍색으로 CRED 분홍색. 계속 같은 거니까 마감해버리자. CRED 분홍색, 역시 CRED 빌리프 페이스 분홍색, 그 다음에 CRED 분홍색, CRED, CRED 빌리프 페이스 분홍색. credulity 요거는 사람의 성격이야. 그래서 뭐다? 쉽게 믿는 거죠. 쉽사리 믿음. 잘 속아 넘어가. Gullibility. 예. 이거 선생님 억지로 외웠어. Gullibility. 쉽사리 뭐 굴리면 굴리는 대로 Gullibility. 굴리는 대로 넘어오죠. Gullibility. Gullibility. 예. Credulity.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거는 안 좋은 단어야. Belief on sliced evidence. The witch doctor. 돌파리 의사는 뭐 마법사나 이게 뭐 마법사가 아니라 돌파리 의사야. Witch doctor. 돌파리 의사는 took take advantage of the credulity of the superstitious natives. 미신적인 원주민들의 쉽게 믿는 것을 이용을 했다. Gullibility, credulity. 다음 creed. 방금 했던 거 creed의 동의어는 반대로 또 credo죠. credo. 종교적 신념, belief, 믿음. 그다음에 요건 좀 다른 거야. 이제 sand 에서부터.